아침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름을 듣고 있네요. 순간 머쓱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침을 깨우는 우아한 목소리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전국의 반짝 여러분들, 오늘도 반짝반짝. 방송인 이수경 씨였네요. 대한민국 제1호 아마테이너이자 38년째 라디오 진행을 맡아오고 있는 베테랑 DJ 이수경 씨의 건강법을 공개합니다. 38년간 라디오 진행을 하다 보니 라디오 부스에서도 틈틈이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다는데요.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 만큼 수분 충전부터 하는 그녀.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본인만의 방식이 있다는데요. 언니 오늘 물을 드세요? 물을 그럼 씹어 드세요? 왜냐하면 물을 씹어 먹으면 혈압이 급하게 오르지 않아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 아 그래요? 아, 저도 씹어 먹어야겠네요. 몰랐지. 네, 몰랐어요. 이따 봬요. 안녕. 수경 씨가 물 하나도 대충 마시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몇 년 전에 손이 좀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병원 가봤더니 허혈성 심장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혈관 나이가 70대라고 해서 그때 쇼크를 받았죠. 혈관 가족력이 있던 그녀에게 결국 혈관 문제가 터지고 마는데요. 그리고 또 고지혈증 위험군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혈관성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또 혈관이 막히면 모든 게 올스톱이잖아요. 저는 라디오 DJ이기 때문에 목소리 관리만 주거라 해왔지만 아 혈관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혈관에 좋은 루틴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 썬디기를 받으면서 운이 굴러오도록 박기정 불러보시겠어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베테랑 DJ가 막간 광고 타임을 슬기롭게 보내는 법.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의자를 잡고 서서 맨발로 수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방송 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나이에도 하이힐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신고 오는 것도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하려면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까치발 들기를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제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이수경의 스타 건강사전.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물을 조금씩 나눠서 씹어 마시고 틈틈이 혈액순환을 한다. 아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